이 불은 어두운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길잡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는 항상 그 불빛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행진하는 길에 구름 기둥이 오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 여행의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은 행진하는 나그네들에게 안내이자 생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추운 밤에는 따뜻한 열로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또 밝은 빛을 지시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도 불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불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우주에도 지구에도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식으면 자동차도 멈추게 되고 사람도 열이 식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자연에도 우주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도 혹은 이 도시에도 불이 꺼지면 당장 죽음의 도시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신앙도 열정이 있어야 하고 가정에도 교회도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람 열매 기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켜놓으라 이렇게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봤는데 오늘 열왕기 상회하 2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아리세 장군이라는 분이 다윗을 도와서 승리하게 한 내용인데 이 아리세 장군은 다윗과 생사포락을 함께 나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많은 전쟁 중에서 다윗이 죽을 뻔할 때에 부인의 명장이기도 하고 다윗과 생사고행을 하면서 그걸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마다 싸움터마다 위기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한 고비에서도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우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 장군들이 다윗을 축복과 번영과 생명의 상징인 타오르는 등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다윗 왕이 전쟁에 직접 참가해서 만약 사고라도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죽음 가운데 자신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내던진 것으로 그를 생각해서 이제부터는 전쟁에 절대 참가하지 말아달라고 강권적인 추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실 다윗은 한두 번 죽을 고비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아비세 장군과 그 여러 신하들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등불이 꺼지는 것은 한 가정의 슬픔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여 또 그 민족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그 등불은 불빛은 자손만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는 육신적인 혈통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비치는 이런 등불이 되었습니다. 다윗 개인은 그가 한평생 등불을 켜두고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전하는데 등불을 켜고 감남기운 기름으로 등불을 끄지 않고 늘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손자 르호보암 아들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범죄하고 다윗의 길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시려고 하시다가도 예루살렘의 등불 다윗을 생각하사 다시 용서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다윗의 등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전쟁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흐르는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한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사랑해 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다윗성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없이 유대 민족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등불을 켜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국가나 나라 혹은 개인이나 가정이 잘못한다고 해서 금방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를 잘하고 프로그램이 좋고 우리는 좋아서 부흥하고 혹은 어려워서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등불이 켜 있느냐, 꺼져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늘 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스마트폰에 윈피가 작동이 안 됩니다. 와이파이가 작동이 안 되는. 속상하고 당황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옵션 중에 꺼짐이라는 전화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동이 안 돼요. 꺼져 있으면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꺼진지도 모르고 혼자서 속상하고 꿀따불하고 그러나 켜짐으로 전화해 보면 활개를 펴고 작동이 됩니다. 켜내요. 2015년 새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다윗의 등불이 항상 24시간 켜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평생 자신의 등불을 항상 켜두고 있었습니다. 꺼진 적이 첫째로 다윗은 기도의 등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유랑 생활을 하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신분이 들통나고 일행들까지 신분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크든지 적든지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말씀의 등불은 하나님 앞에 밝은 등불이 됐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기도의 등불이 켜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크리스토스톰은 말하기를 기도는 파손당한 자의 항구요, 물에 빠진 자의 생명줄이요, 젊은 바리의 지팡이요, 가난한 자의 보석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자요, 건강을 보호하는 자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앞에 내려오는 달려있는 등불을 말하고 걸어가는 길을 비춰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헛딛지 않도록 안내하는 이런 등불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이죠. 산책을 하면요. 주일날마다 산책을 하면 지금 7시 반이나 한밤중입니다. 8시까지 동이 뜨지 않습니다. 8시 반후에 동이 뜨거든요. 그래서 새벽 일찍이 이제 7시부터 8시부터 이 산책 나오는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사이는 이마에 전두부를 이렇게 피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 실족하고 넘어지니까요. 술이 필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영혼의 이마에 이런 불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어두우면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자주 발을 헛디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전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을 헛딛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상처가 나요. 따위는 분들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이 우리 불란서 교회 목사님이 말이죠. 지난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세요. 다른 분이 이제 설교를 하고 한 10-20명 모였는데 바로 성탄절 전날 개를 끌고 산책하다가 어두운 가운데 헛발디뎠어.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팔을 갈랐어요. 그러다 수술을 했습니다. 오늘도 못 나와서 어두운 밤길 불이 피는 불 없이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요사의 스마트폰에 전등의 기능이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연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잘 못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읽고 매일 암송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등불뿐만 아니라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켜놓고 있는 분들, 성경의 등불을 켜놓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말씨도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태도도 달라요. 그 뜨거운 가슴이 벌써 다릅니다. 모두가 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자유가 아닌 내게 죽음을 달라 외친 패트릭 헨리라는 분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분은 영국의 식민지 아메리카가 본국으로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 1년 2개월 전에 1775년 4월 24일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시민그지에서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39세의 아주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 말이 도화선이 되어 혁명이 시작되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연설 대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구상에 출판된 모든 책보다 가치가 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모든 책보다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과 규정과 규례와 미국의 헌법, 민주주의 헌법 모든 것이 성경을 기초해서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제 어머니는 공부를 하지 않은 일장 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책이나 찬송가 책을 보시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사서 본인이 갖고 싶고 했고 내 아버지에게 주고 싶고 그런데 그 소원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때 책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등불을 끄면, 말씀의 등불을 끄면 안 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불렀습니다. 그가 한 번 넘어지면 이스라엘의 등불을 잃고 암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설득할 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그를 중지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등불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신앙의 어른들이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들 덕분에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람열매 기름으로, 감람열매 기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켜놓아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쉬우기 말합시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스마트폰을 열어놓으십시오. 등불이 켜있습니까? 아니면 꺼진 상태입니다. 2015년 새해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경기장의 성화처럼 오래오래 여러분의 등불이 타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겠습니다. 닦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2015년 기리기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의 등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설쳐 주십니다. 2015년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켜게 해 주시옵소서. 밝은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늘 불이 켜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켜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이 켜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소서.